여러분 안녕하세요, 헬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기다렸을 컨텐츠, 이 브랜드 알아? 이브알. 세 번째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를 소개시켜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난 브랜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미니멀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해피들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바로 레트로 미니멀의 대명사 르메르. 여러분은 르메르라는 브랜드 알고 계신가요? 로고플레이가 트렌드가 된 패션계에서 그들만의 실루엣과 미니멀한 무드의 일상 속 우아함을 표현한 파리 브랜드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평소에 미니멀한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르메르의 매력에 푹 빠지시게 될 거예요. 르메르는 르메르스럽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브랜드인데요. 심플함과 우아함, 그리고 일상,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조화롭게 어울리는 미니멀 프렌치 감성 브랜드인데요. 르메르가 이렇게 유명세를 얻고 자신만의 확고한 색을 가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1965년 프랑스 부장송에서 태어난 크리스토퍼 르메르. 아, 근데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가진 디자이너들이 왜 이렇게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을까요? 크리스토퍼 케인, 그리고 버버리의 크리스토퍼 베일리, 또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그 영화 의 거장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있죠. 아,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도 좀 개명을 해야 될까 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르메르는 입생로랑 피에리 미글러 등에서 인턴십을 통해서 자기만의 패션 철학을 만들어서 20대에 자기만의 브랜드인 크리스토퍼 르메르를 론칭했는데요. 르메르는 특유의 그 미니멀하면서도 프렌치한 감성 때문에 즉각적인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나 브랜드 디자이너에만 위치한 것이 아닌 브랜드 총괄 책임자, 하우스 오너였던 르메르는 브랜드 경영에 신경 쓰다 보니까 디자인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크리스토퍼 르메르는 자신의 브랜드를 중단시키고 2001년에 경험을 위해서 라코스테로 향했습니다. 그가 라코스테에 머물렀던 10년간 라코스테는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요. 르메르는 라코스테를 스포츠웨어에 국한시키지 않고 스포츠의 캐주얼화를 만든 장본인인데요. 라코스테는 특유의 산뜻하고 비비드한 컬러감과 거기에 르메르의 미니멀한 면모가 만나서 화려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줬고, 스포티함이 곁들여진 현대적인 스타일링 등으로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라코스테에서 악어로고 피케 셔츠를 대중화시키면서도 또 라코스테라는 브랜드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라코스테에서 성공을 거둔 뒤에 행보가 점점점 빨라졌는데요. 장폴 고티의 후임으로 에르메스의 아티스틱 디렉터가 되었어요. 에르메스에서 처음 임명 당시에는 과연 장폴 고티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의문이 많았지만, 에르메스에 있을 동안 고급스러운 원단과 풍부하면서도 특유의 절제된 색상을 사용하여 실용적인 우아함을 지속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자신의 색깔을 에르메스에 녹여냈어요. 그 결과 처음에는 럭셔리한 에르메스에 맞는지가 의문이다, 기존 고객의 반발이 예상된다 라는 그런 악평에서 마침내 그 에르메스에서의 마지막 시즌에는 고요함과 순수함을 가진 에르메스의 여성복이라면서 럭셔리를 재정의했다고 호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라코스테에서 일할 당시 연인관계로 발전한 디자이너 사라 린트랑과 함께 2014년에 다시 르메르를 전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크리스토퍼라는 걸 빼고 르메르 로만 브랜드를 리네이밍했어요. 그는 크리에이티브한 두 사람이 이끌고 가는 라벨임을 나타내기에 더 좋은 결정이었고, 무엇보다 더 서정적인 이름이고 조금 더 여성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제 생각에도 이름을 바꾼 거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르메르의 오랜 연인이자 뮤즈인 사라 링트랑은 새로운 르메르의 시작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베트남과 프랑스의 혼혈인으로서 인간 르메르라고 불린 만큼 모든 것을 르메르화 시켰는데요. 그녀는 아쉽게도 SNS를 하지 않으면서 대중들에게 노출을 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는 것을 유명한데요. 그녀의 패션을 본다면 왜 르메르의 뮤즈인지, 르메르 스타일의 정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르메르의 패션 철학은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고 입을 수 있는 타임리스 디자인인데요. 모든 사람을 위한 컬렉션을 선보이기 위해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체형과 상관없이 어울리는 옷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어요. 크리스토퍼 르메르의 한마디로 르메르라는 브랜드가 정의가 되는데요. 자신에게 옷을 맞춰라.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르메르는 전체적인 실루엣과 디자인들이 좀 미니멀하게 디자인이 된 게 아닌 인가 또 싶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브랜드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럽고 가지고 싶은 르메르의 베스트 시즌을 한번 꼽아보자면, 항상 베스트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애 시즌은 2018년 FW 시즌인 것 같은데요. 모든 컬렉션 피스가 쇼피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또 컬러감도 그렇고 제가 상상하던 그 고급스러운 프랑스 여성을 옷으로 표현했다면 바로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돈만 있다면 제 옷장에다가 그때의 피스를 다 넣고 싶을 정도예요. 르메르는 로고보다는 고급스러운 패브릭과 함께 소프트한 컬러, 공연적인 실루엣을 아이
아이덴티티로 가지는 브랜드라서 그런지 대중들에게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었지만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에 유니클로와 협업으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또 크게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카트리지 백, 카메라 백, 범 백 등등등 신선한 디자인의 백들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죠. 저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짠! 예쁘죠?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르메르 범 백인데 크루아상 백이라고도 불려요. 왜냐하면 먹는 빵 있잖아요. 그 크루아상 그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크루아상 백이라고도 불리는데 저는 이 가방을 처음 봤을 때는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안 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막 아른아른거리면서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르메르가 가진 브랜드의 힘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가방은 제가 산 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진짜 몇 개월 동안 엄청 뽕을 뺐어요. 캐주얼 룩, 미니멀 룩, 뭐 페미닌한 룩 등등등등 모든 착장에 다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라서 벌써 나는 돈까스를 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강추강추 가방이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눈여겨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르메르의 매력에 여러분들도 푹 빠지셨나요? 르메르를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빠르게 변하는 패션 트렌드와 쏟아지는 브랜드 사이에서 그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가치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미니멀함과 개성 모두를 살린 브랜드가 바로 르메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 브랜드 알어? 이브알의 에스더였습니다. 또 다음 이브알 4탄에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브랜드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